이제 하늘만 모종할 시기가 됐습니다. 2월 20일부터 이제 하늘만 모종이 시작됩니다. 이렇게 싹이 올라온 것을 이게 화분에다가 이제 파서 묻을 겁니다. 묻어가지고 방 안에서 키우면은 하늘만 모종이 잘 자라납니다. 이제 자라나는 과정을 이렇게 하고 나서 물이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물을 주면 되겠습니다. 자, 하늘만 모종을 이제 작은 화분에다가 이 숟가락을 이용해서 상토를 집어넣은 상토를 파서 묻었습니다. 자, 묻고 나서 물은 약간 밑에 물받침대가 있기 때문에 약간 흐를 정도만 조금씩 주면 됩니다. 많이는 줄 필요 없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조금 흐를 정도만 물을 주면은 밑에 물받침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자랍니다. 그리고 방에서 키우는 거기 때문에 방안 온도를 조금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전기장판 한쪽을 틀어가지고 전기장판으로 온도를 높여주면 훨씬 더잘 자라납니다. 1차 7, 8하고 10개 7, 14, 15, 16, 7개, 7, 14, 14, 15, 16, 7개 일단 1차적으로 싹이 먼저 난 것부터 이렇게 하늘만 모종을 시작했습니다. 자, 이제 하늘만 모종 물을 주고 나서 하얀 비닐로 또 위에 이렇게 덮어줍니다. 그러면 좀 보온 효과가 더 상승돼서 싹이 좀더 빨리 나오게 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늘만을 모종을 직접 키워서 한번 심어 보세요. 하늘마 모종입니다. 장어보다 효과가 더 좋은 하늘마 모종. 빨리 키우는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. 자, 모종을 일단 방안 창가에다가 이렇게 덮어 놓습니다. 방안 창가에다가 덮어 놓으면 모종이 훨씬 빨리 자랍니다. 모종을, 자란 모종을, 이제, 키가 큰 모종들은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, 별도로 비닐을 벗겨줍니다. 그러면은, 자, 이파리가 더 피어나고, 훨씬 더, 견고하게 자라나겠죠. 자, 여기도, 이렇게, 아직 덜 나오는 것들은 비닐로 계속 덮어주면은 싹이, 촉이 빨리 나오게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많이 자라면은 이 비닐을 덮어주면은 자 보온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하늘마가 빨리 성장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빨리 성장되는 대로 이제 이거는 노지에 심어야 되겠습니다.